과하게 술을 먹는 경우 왜 간이 손상되는 것일까? 먹은 술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돼 간으로 이동한다. 간에서는 알코올의 독성을 없애는 분해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알코올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 간이 미처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알코올에 의한 간세포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알코올은 또한 지방간을 유발하기도 한다.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알코올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방간을 계속적으로 만들게 돼서 그 지방간염이 심해져서 간이 굳게 됩니다. 이제 지방간이 심해지게 되면 간 수치도 올라가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반복되게 되면 간 경화가 생기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면 거의 대부분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게 되고 이 중 10에서 35%는 알코올성 간염이, 8에서 20%는 간 경화가 발생한다.